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굴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의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어느 개그맨의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 되겠군요.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아름다운 외모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고 말한다면 저는 약간 거짓말쟁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라도 자신의 장점은 얼마든지 찾기에 따라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가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을 꾸민다면 그것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펄 사이든 스트리커 벅. 우리는 보통 펄벅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1892년 6월 웨스트 버지니아주 힐스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명한 대지, 아들들, 분열된 집이라는 대지 3부작을 쓰고 이것으로 1938년에 미국 여류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대지의 발표 이후 작가는 반제국주의, 식민주의, 여권신장, 아동보호, 인종차별 반대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다수 집필하면서 그의 작품 경향을 구축해왔습니다. 펄벅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와는 각별한 인연을 가진 작가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많이 알려진 에피소드 중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겨울에 감나무에 감을 10개나 덜 딴 걸 보고 따기 힘들어 안 땄냐 하고 물으니 겨울에 먹이 없는 새들을 위해 남겨놨다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또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가 짐을 달구지에 안 싣고 본인이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걸 보고 왜 달구지에 안 싣냐 하고 물어봤더니 소가 오늘 일을 많이 해서 힘드니까 자신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다 라는 대답을 듣고는 한국은 정말 품격 있는 국민, 보석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리고 펄벅 여사의 이름을 딴 한국 펄벅 재단이라는 것도 있죠. 또 한국을 소재로 하여 지은 소설도 세 편이나 되는데요. 1951년에 한국에서 온 두 처녀, 63년엔 살아있는 갈대를, 68년엔 새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작가 펄벅의 단편소설 매혹입니다. 이 작품은 외모로 인한 한 여자의 내적인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스스로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하여 생긴 열등감을 의식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은 1961년 14개의 이야기, 14 스토리스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14개 단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 그대로 참 매혹적인 단편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움, 특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약간은 좀 씁쓸한 감을 남기게 하는 작품입니다. 들어보시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매혹, 펄벅. 승객으로 가득 찬 기차에 그는 늦게 올랐다. 기차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간쯤 되는 곳에 여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낯선 여자 옆에 앉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그는 주저했으나 하루 종일 너무나 분주했던 그로서는 한 시간이나 서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기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착간에 탄 마지막 승객이었고 그 여자 옆의 빈자리가 단 하나 남아있는 자리였다. 그는 이미 세 개의 착간을 지나오면서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무거운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서 있노라니 몸은 자꾸만 흔들거렸다. 옛날 경기 좋을 때 생각이 났다. 그때는 사무실 빌딩 문 밖을 나오기만 하면 에어컨 장치까지 돼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곧장 올라타곤 했었다. 불쌍한 딕슨. 그의 자가용차 운전수였던 딕슨은 밀림지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젊고 침착하고 과묵한 좋은 운전수였다.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낀 그는 중앙 통로로 걸어갔다. 이 자리 비었습니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채 물었다. 예, 비어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서류 가방을 어깨 위로 쳐들고 선반에 빈 자리가 있나 찾아봤으나 선반은 가득 차 있었다. 가방을 다른 짐짝 위에 올려놓기는 했으나 어쩐지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몹시 놀랐다. 그녀는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이다. 어째 안전치 못하지요? 중얼거리듯 말하던 그녀는 정말 안전치 못해요 하고 결정적으로 말했다. 할 수 없이 그는 서류 가방을 도로 내려가지고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놓았다. 그는 몹시 피곤했다. 그리고 어서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루트를 만나고 싶은 마음만이 굴뚝 같았다. 그래서 옆자리의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지긋지긋하게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그의 집만이 피난처였다. 등을 자리 뒤에 깊숙이 묶고 눈을 감은 그는 피난처인 집과 루트를 생각했다. 루트와 그의 집이 합쳐서 그의 생활 근거를 만들어줬다. 아니, 그의 생명이 뿌리박고 있는 땅이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야만 하는 거친 일상생활을 그가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시외 린튼 지구 가로수 울창한 거리에서 꽤 먼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집, 자기 소유의 집.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과 침착함을 가득 품은 채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고요히 서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와 루트는 둘 다 아직 꽤 젊은 편이었다. 조혼한 그들이 두 아들을 거의 동시에 낳게 되었는데 아들은 둘 다 해외에 나가 있었다. 하나는 유럽에 가 있고 또 하나는 태평양 전선에 가 있었다. 그는 석간신문을 사서 서류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저녁 식사를 끝내고 루트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읽는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읽어야만 전쟁 뉴스와 마음 놓고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내와 집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어떤 강한 빛이 제 얼굴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눈을 떴다.
옆에 앉아있는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지난 수십여 년, 루트와 더불어 행복스러운 생활을 해온 그는 여자들 용모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라곤 결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여자의 부드럽고 풍만한 달걀형 얼굴과 긴 속눈썹에 가리다시피한 크고 검은 눈을 무심히 바라봤다. 얌전하게 조금 헝클어진 머리카락 몇 올이 그녀의 얼굴 한쪽을 가리고 있었고 챙 넓은 검은 모자가 비스듬히 그녀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소매에 팔을 끼우지 않은 채 어깨에 걸치고 있는 코트도 검정색이었다. 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을 걸어왔다. 깜짝 놀란 그는 자세를 바로 했다. 전쟁이 터지고부터 이때까지 줄곧 이 기차를 타고 통근해왔지만 안면 있는 사내들과 인사나 하는 일 외에는 그가 남에게 말을 건 일이나 남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솔직한 눈매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던들 그는 이 여인을 의심했을 것이다. 어디서 내리시는지요? 하고 다짐하는 그녀는 제 몸을 그의 몸에 기댔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큰 모자를 빗뚫어 내려 써서 그 위에의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다. 어디서 내린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긴 싫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각종 금속을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하는 공장인 켄트웰 베이츠 주식회사 중역인 로저 켄트웰이라는 것을.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다는 그의 말투였다. 선생님이 어느 역에서 내리시든지 제가 선생님 옆으로 따라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일에 걸려드는 것이 그에게는 질색이었다. 머리털이 쭈뼛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누군지 영 모른다고 뚝 잡아떼시면 그만이에요. 제가 옆에 걸어오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씀해도 좋고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미소지었다. 그런 말로 남을 납득시키기는 꽤 어렵겠네요. 하고 말하고는 그는 곧 뉘우쳤다. 그가 그녀를 꾀어보는 줄로 생각했는지 그녀의 얼굴은 금시 부드러워지고 다정해지는 것을 그는 봤다. 그녀는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참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제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참 친절한 분이시네요. 그만하고 침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였으나 그녀의 다정스러운 표정을 무시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걷잡을 수 없이 그는 쏴붙였다.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드리지요. 역광장 맞은편에는 의뢰 내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날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 고마워요. 하고 말한 그녀는 침묵에 빠졌다. 그 뒤 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두 번 그녀를 곁눈질해봤다.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까만 모자 챙 아래 뚜렷이 나타나 있는 그녀의 옆얼굴은 매우 고왔고 검정색 코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그녀의 두 손은 젖빛같이 희었다. 끓어오르는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그는 간신히 억눌렀다. 그는 외면을 했으나 그녀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여태 못 봤는데 지금 좀 보면 어떠냐 하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충실한 그에게 여성미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남녀 사이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들 중 여성미라는 것은 가장 작은 요소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였다. 그의 아내 루트는 미인은 아니었다. 눈을 다시 감은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루트를 그려봤다. 루트는
어디까지나 솔직한, 그녀 자신에게까지도 너무나 솔직한 여인이었다. 자기 얼굴이 미운 것을 절대 숨기려 들지 않는 그녀였다. 자기의 미운 얼굴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한 듯 했다. 다른 면에 있어서 그녀의 미덕이 넘쳐나기 때문에 얼굴이 미운 것을 그는 개의하지 않았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린튼역으로 들어설 때 그는 후다닥 일어섰다. 옆자리에 앉은 여인의 존재에 몹시 신경을 쓰면서도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통로를 뛰어갔다. 그가 탄 객차는 플랫폼을 지나쳐 섰기 때문에 석탄가루가 뿌려져 있는 땅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두어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여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손 좀 이리로요. 돌아다 보니 그녀는 층계에 선 채 몸을 흔들거리고 있었다. 기차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던졌다. 마지못해 벌리는 그의 양팔 가운데로 그녀는 뛰어내려와 안겼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부드러운 몸의 감촉을 느끼며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재빨리 그의 포옹에서 벗어난 그녀는 근방을 살폈다. 다른 사람, 내린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물었다. 없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서류 가방을 집어든 그는 플랫폼 쪽으로 급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연히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쳐들고 걸었다. 석양이 그녀의 얼굴에 비치자 그녀의 나이는 27살가량 되어 보였다. 장갑 안 낀 손가락에 순금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정열적인 아름다움에 정신이 황홀해지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저 예쁘기만 한 여자는 예쁜 것을 자랑하는 데 그칠 것이나 지금 이 여인처럼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사람은 그 여인 자체보다도 아름다움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인이 가진 아름다움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금강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루트가 그들을 향하여 플랫폼을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자 그는 역시 좀 어색한 감을 느꼈다. 보통 때는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곤 하던 그녀였다. 그들 앞으로 가까이 온 아내의 얼굴에 몹시 놀라는 기색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봤으나 못 본 채 해버렸다. 여느 때처럼 그는 머리를 숙여 아내에게 다정스러운 키스를 해줬다. 잘 왔소. 하고 그는 여느 때와 같은 인사말을 했다. 아내는 말했다.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몸 좀 녹이느라고 거닐었어요. 오늘 기차가 몇 분 연착했어요. 그래도 난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는걸. 그가 말했다. 기차에서 함께 내린 여자를 그는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는 했으나 아직 상당히 가까이 따라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들 셋이 일행인 줄 알 것이다. 루트가 그녀를 바라봤다. 플랫폼을 벗어난 그들은 대합실로 들어섰다. 그들을 아는 두세 사람이 시내로 들어가는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부부에게 인사하는 그들은 동행인인 듯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인을 주목했다. 그러나 무관심한 로저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루트, 바른 쪽에는 그 여인이 따르고 있었다. 대합실 문을 나서자 그 여인은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그에게 돌렸다. 고마워요, 선생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풍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그냥 보내기가 싫었다. 혼자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제가 무서워하는 사나이는 여기 없고
다른 사람은 여기 와 계시니까요. 남편 되시는 분?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손을 내민 그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꼭 눌렀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에 올라탔다. 기다리고 있던 찰까? 로저는 선체 멍하니 자동차를 바라봤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청년인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인 듯했다. 그 청년이 또 그 미인을 사랑하는 것도 틀림없었다. 그가 그 미인의 손바닥에 키스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루트가 가볍게 말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난 몰라. 착간에서 빈자리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빈자리가 하필 그 여자 옆자리였어. 그런데 그녀가 나더러 어디서 내리느냐고 묻더니 나하고 함께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구만. 그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굉장한 미인이던데요. 안 그래요? 루트가 유쾌하게 말했다. 그들 부부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남편이 몹시 피곤해 보이는 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핸들을 잡았다. 아마 그런가 봐. 하고 그는 모호한 대답을 했다. 루트가 말했다. 틀림없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면 전 언제나 유심히 살펴보는걸요. 그녀는 차를 능숙하게 몰았다. 그 커브를 돌아 철로를 건너 큰 거리로 나섰다. 제가 너무 밉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생겼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무관심해 보이고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는 아내의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 숨어있는 고통을 그는 인식했다. 당신은 밉게 생기지 않았어.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내가 귀여워하는 여자는 당신 하나뿐인걸? 하고 그는 정답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수수한 옆얼굴과 미끈하고 꼿꼿한 회색 머릿결을 그는 바라봤다. 그녀는 머리를 지지고 볶는 일도 없었거니와 잘 보이려고 꾸미는 일도 절대 없었다. 밉게 생긴 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녀였다. 그러나 그 자랑 속에는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아내도 미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통 모르는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믿을 수 없단 말이요? 하고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믿어요, 로저. 하고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차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기분 좋은 어조로 그녀는 얘기를 시작했다. 아직 피지 않은 푸른 용담 몇 송일 숲속에서 발견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발견하고는 그 뒤로 여태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3년 전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용담 따발을 우연히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그 뒤에는 한 번도 피지 않았는데 금년에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한 다발 듬뿍 꺾어다가 큰 방 테이블 위에 꽂아놨어요. 집에 가면 보실 거예요. 잘했소. 그는 중얼거렸다. 언제나 다정한 아내 앞에서 그의 긴장은 확 풀렸다. 전쟁 수행에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종일 겪은 그에겐 아직 피지 않은 푸른 용담 따발 얘기를 듣는 것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 같은 정서를 자아내주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에게 걱정거리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언제나 듣기 좋고 유쾌한 얘기만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의 전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였다. 그를 기분 좋게 해주는 루트. 지금 그들은 그들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정원 안의 작은 길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듯이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커다란 세터 암캐 한 마리가 현관 밖 층계를 뛰어내려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개가 주인의 서류 가방을 받아물고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오래전부터 루트가 훈련해 두었는데 그놈이 컹컹 짖어댔다. 그래, 트릭시야. 하고 어르고는 그는 서류 가방을 개에게 줬다. 장한 듯이 가방을 물고 층계 위로 올라간 개는 도어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낮은 긴 의자 위에 가방을 내려놨다. 루트가 웃고 로저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언제나 상쾌하고 고즈넉하고 간결하고 밝고 진실했다. 방 안에 들어서서 도어를 닫고 난 그는 집안의 향긋한 냄새를 흠씬 들이마셨다. 그는 말했다. 좋아. 오늘 일은 전에 없이 벅찼는데 용담 따발이라.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냄새일까? 냄새 참 좋은데. 오늘 재수가 좋아 로스구이용 고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유쾌히 말했다. 남편의 외투를 벗긴 그녀는 그 외투를 옷장 안에 걸었다. 저녁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잡수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 하고 그녀는 정답게 말했다. 그가 층층대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종일 긴장되어 있던 모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일시에 확 풀렸다. 그가 벅찬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루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천천히 목욕을 하고 난 그는 옷을 갈아입고 흡족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의 생활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의존되어 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아내에게 의존해서 편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만일 미인의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딴 남자와 연애하기 때문에 제 남편을 무서워하는 여인. 그 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는 축하했다. 루트는 절대로 딴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이니까. 슬리퍼를 신은 발로 두꺼운 융단을 깐 응접실로 발자국 소리 없이 들어선 그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 도어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 반사되는 루트의 얼굴이 눈에 띄자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혐오와 경악이 겹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딴 사람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루트! 그는 급하게 소리 질렀다. 바로 그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얼굴 표정은 돌변했다. 그가 이때까지 늘 보아왔던 침착한 표정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 본 그녀의 표정을 그는 용인할 수 없었다. 우뚝 선 그는 정색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가 말했다. 그들 부부는 언제나 서로 솔직했다. 지금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너무 밉게 생겼다는 걸. 단지 그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고백했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쾌활했고 이어 남편의 팔을 끌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탁에 앉으면서 그녀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요? 하고 말했다. 식탁 정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완전 무결했고 수프는 여자 하인이 날라왔다. 본래 있던 남자 하인이 전쟁터로 가게 되자 채용한 하녀였다. 식탁 한가운데 켜놓은 촛불이 루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환히 비춰줬다. 오랫동안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온 그인지라 그녀의 얼굴을 사람과 분리시켜 대한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자신이 자기 얼굴은 밉다고 자인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녀의 얼굴은 애정과 분리되고 그녀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밉게 보이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인식이 그의 눈 속으로 기어들었고 이를 눈치챈 루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프를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든 그녀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색함을 느낀 그는 웃었다. 왜 그래? 루트, 왜 그래? 여자란 대개 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곱게 보이고 싶은 것이 정상이겠지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는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또 무척 행복하지 않았소. 어이없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입에서 내가 정말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만 나온다면 난 세상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을 거예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 얼굴을 얼굴 곡선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니겠소? 남편을 힐끗 쳐다보고 금세 고개를 다시 숙인 그녀는 꼭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고 말했다. 수십 년간 함께 살면서 피차 솔직하게 대해온 그들이라 솔직성이 너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당신은 매우 아름답소 하고 말하고 싶기는 했으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들 둘이 다 아까 본 그 미인을 어쩌다가 아름다움의 표준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가 비록 거짓말을 해도 그녀가 속아 넘어갈 리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사건이 그들 부부를 곤경에 몰아넣었는데 이 곤경을 어떤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을는지 그는 몰랐다. 안정된 가정의 기초가 되었던 평화가 부서지자 루트가 지금 처음 보는 딴 사람같이 보였다. 낯선 사람이 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키 크고 우뚝뚝하고 턱이 약간 굽고 잿빛 머리 아래 핏기 없는 눈을 가진 중년 여자. 아내의 이런 꼴을 보고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갑자기 식욕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 마음은 뒤흔들려지고 루트, 우리 여태 말다툼한 일이란 절대 없지 않았소? 하고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지금이라고 말다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변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내 얼굴은 언제나 이 꼴이었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변한 건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은 이전과 달라진 데가 있어. 당신이 지금처럼 별나게 구는 건 처음 보는 일인데. 하고 그는 마치 어린애가 어리광 피우듯 말했다. 내 진짜 얼굴을 지금에서야 처음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녀가 들어왔다. 수프 그릇을 치워놓고 샐러드가 곁들인 구운 고기 접시와 따끈한 식빵 접시를 식탁 위에 놓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우리 얘기 계속합시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아까 그 미인을 봤기 때문이요? 단지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꼭 이 꼴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드려야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하다가 잠시 말을 끊었으나 끝까지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당신은 용모 때문에 늘 고민해왔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늘... 하고 그녀는 남편의 말을 받아 옮겼다.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으면서 그는 그래, 나하고 사는 것이 행복스럽지 못했단 말이오? 하고 물었다. 당신은 전적으로 행복했겠지만 나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가 눈치챌 정도로 애를 쓰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스튜어트 녀석이 나이가 6살 때 한 번은 엄마, 엄마는 왜 다른 아이들 엄마처럼 예쁘지 못해? 하고 내게 대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철없는 어린애란 다 그런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틀림없는 참말만 하지요. 어린애들이란. 하고 그녀는 무자비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식사나 다시 해보려고 애를 썼다. 얼마 동안 둘이 다 잠잠히 있다가 그녀가 종을 쳐 하녀를 불러 얼린 과일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은 과일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막 대들었다. 루트, 날 좀 봐요. 오늘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난 알 도리가 없소. 이전에는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마누라 등살에 못 살겠다고 투덜거리는 축을 많이 봤지만 그때마다 당신만은 딴 여인들과는 다르다는 걸 난 하나님께 감사하곤 했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고 앞으로 다시 볼 일도 없고 다시 볼 마음도 없는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질투한다면 마읍소사. 내 사무실 안에만도 예쁜 여자들이 득실거리지만 난 그녀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내왔어. 절대 자세히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언제나 평화스럽다는 걸 감사히 생각해왔는데. 그녀는 방긋 웃고 일어섰다. 앉았던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선 그녀는 말했다. 5분간만 나 혼자 있게 해주세요. 당신 혼자서 꽁 해가지고 번민한다면 단 5분만 하고 그녀는 빌었다. 5분 뒤엔 우리 응접실에서 커피 마시기로 해요. 네? 난로에 장작은 다 넣어놨으니까 성냥 한 계피 그거 되면 불이 필 거예요. 2층 제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밤의 찬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뜨거운 피가 혈관으로 돌 때까지 찬 공기를 마셨다. 창문을 닫고 화장대로 가서 전등을 켜고는 불빛이 그녀 전신에 비치도록 만들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말할 수 없이 미련한 바보. 수십 년이나 쭉 참아온 것을 지금 잊어버리다니. 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침착한 어조로 꾸짖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두 손을 무릎에 포개놓고서 꼼짝달싹 않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오래오래 지켜봤다. 그녀의 나이 13살 때 제 얼굴이 못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성년기에 들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13살 난 소녀를 지금 그녀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도 날 사랑해줄 사람은 없겠지 하고 그 소녀는 생각했다. 애정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서러워서 그 소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지. 누구건 날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3년 동안 불행하게 혼자 방황하던 그 소녀는 여선생님 한 분을 좋아하게 됐다. 얼굴 못생긴 중년 노처녀. 어느 날 그 소녀는 난 미스 폴브스를 사모한다. 나처럼 못생긴 그분을 내가 왜 사모할까? 허나 그분은 참말로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삼아 타일렀다. 이 자문자답이 그 소녀에게는 희망을 주는 신호였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가끔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 뒤부터 16살 난 이 소녀의 마음 속에서 투쟁심이 떠나본 적이 없었다. 사춘기의 반항심을 그녀 스스로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렸고 조급한 성미도 가차없이 억제하고 천성적인 갈망까지 억누르는 수련을 손수 쌓았다. 남이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다. 일종의 시들한 이기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정성을 다 기울이는 훈련을 스스로 쌓았다. 남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그녀는 온갖 노력을 다했다. 어디서나 말참견을 않고 늘 침묵을 지키며 남의 말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미덕을 스스로 익혀 배양했다. 그녀 나이 25살 때 로저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연애는 빨리 성립된 것도 아니오 열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느리고 미지근한 연애였다. 그녀는 기묘한 술책을 써서 그를 살살 꾀었다.
절대로 그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언제나 정답게 대해주어 그녀 없이는 그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는 데 주력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하건 그녀는 절대 나무라지 않았다. 그들이 알게 된 바로 그 여름에 그녀의 사촌 동생인 예쁜 처녀가 놀러오자 그는 그녀를 버리고 예쁜 셀리와 더불어 희롱하며 시간을 보낸 일까지 있었으나 그녀는 꾹 참고 아무 불평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셀리는 버릇없이 자라난 처녀로 고집이 센 여성이었기 때문에 루트는 셀리의 성미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언제나 맡아왔다. 셀리의 고약한 성미에 화가 난 로저는 루트에게로 되돌아와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껴 구혼했고 루트는 곧 구혼을 받아들여 즉시 결혼했다.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루트는 남편 주변에 매혹적인 기분 좋은 분위기를 쌓아 올리는 데 전심전력해왔던 것이다. 이 바보야! 하고 그녀는 거울 속 자기에게 말했다. 거울 속 얼굴은 그 못난 꼴로 그녀를 마주 노려보는 것이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에게 그녀는 가혹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모든 걸 망치려 드는 거냐? 내 꼴 보기도 싫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할 수 없지. 난 너하고 꼭 붙어 살 팔자니까. 그렇다. 운명으로부터의 도피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일에 기분 좋게 해주는 매력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은 그녀의 본색만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제 본색이 탄로날 뻔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과 한 기차를 타고 온 그 미인을 질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여인을 봤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는 실수를 범했을 뿐이었다. 여성미가 어느 정도까지 완전 무결할 수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녀가 참말로 완전 무결한 여인과 직접 대면하게 되자 제 자신은 소녀 시절 암흑의 구렁텅이로 다시 굴러떨어졌던 것이었다. 5분이 다 지나갔다. 조금 더 있으면 남편이 찾으러 올라올 것이 분명했다.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문지른 그녀는 연 초록색 옷을 벗고 검붉은 빌로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옷이 그녀의 키와 못난 체구에 어울렸다. 머리를 다시 빗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녀는 입술 연지는 절대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운 얼굴에 주의를 환각시킬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꼿꼿하면서도 가벼운 걸음걸이로 조용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간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벽난로 옆에 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표정을 본 그녀는 겁이 났다. 그녀의 매력이 얼마만큼이나 깨진 것일까? 그녀는 웃었다. 아시겠어요? 초록색 옷 때문이었나 봐요. 그 옷 다시는 절대 안 입기로 하겠어요. 그 옷은 전부터 좋아하지 않았는걸. 어떤 부드러운 손길이 그를 어루만져 주기나 한 듯이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긴장 상태는 사라졌다. 그는 말했다. 망령이군. 자, 어서 커피나 따라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 속 루트가 느꼈던 감정이 제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뒷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자신을 억누르고 사랑받기 위해 부단히도 인내하며 노력하면서 속으로 삭혔을 눈물과 슬픔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굳이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랑해줄 사람은 틀림없이 어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소설에서처럼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지 않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펄벅의 단편소설 매혹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